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야외에서 퇴치 작전을 할 건데요. 오늘의 목표는 바로 주홍날개 꿈매미입니다. 이 친구는 과수원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먹고 나온 응가 배설물 때문에 그루병으로 식물들이 많이 죽는 그런 해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야, 이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 근데 오늘 제가 좀 부끄럽지만 아주 당당하게 채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보통 꼬매미들이 이런 작은 식물 말고 이렇게 큰 나무 있죠. 우와, 여기 있네. 벌써 있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중앙에. 아유, 너무 멀다.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부끄러워 하나도. 어딨지?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무에 좀 많네. 지금 여기 보면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친구가 주홍날개 꽃매미의 성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약충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포충망으로 잡을 수 있을란가. 그래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오, 잡았다. 우와, 뭐야, 1차 가피. 미쳤다. 바로 이 친구가 주홍날개 꽃매미의 약충입니다. 지금 붉은수로만 봐서는 거의 종룡에 가까워진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알에서 태어나서 4번의 탈피 후에 이제 성충이 됩니다. 와, 현재 기온이 34도 정도 되거든요. 너무 오래 있으면은 더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잡을게요. 이야! 야, 잡았다. 야, 이번에 성충 잡았다. 아, 여러분들 방금 성충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통날개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의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매미 중에서는 색깔이 좀 이쁜 편인데, 자, 이 친구가 이제 매미 중에서 이제 꽃매미로 불리는 친구입니다. 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다. 나이스. 여기 보이시나요? 근데 얘네가 지금 더워가지고요, 이제 밑에 숨어 있는데 잡기가 좀 껄끄러운 면도 있지만 우선은 또 죽어요. 더워가지고 저도 지금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3마리 벌써 죽었어요. 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옆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건데 제가 좀 가까이서 봐볼게요. 아, 여기도 많겠다. 와, 엄청나다. 야, 진짜 딱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이렇게 외래종들이 버젓이 살고 있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 일반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함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과수원이나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특히 포도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퇴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함께. 어, 진짜 오래 못하겠다. 지금 10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죽었어요. 야, 진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걸 스위핑이라는데 스위핑을 했습니다. 와, 좋았어. 지금 성충 좀 4마리 정도 잡혔고 약충 잡혔고. 좋아, 아무리 더워도 계속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이게 수십 마리를 잡아가도 사실 극 일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사실 인식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외래종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생물들이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겸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무튼 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이 덥다 보니까 친구들이 잎사귀 아래나 줄기에 찰싹 붙어서 그늘진 곳에서 좀 쉬고 있거든요. 잡혔냐? 그래도 아예 안 잡히질 않았다. 다행이다. 에너지를 썼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을 종료했습니다. 그래도 단시간에 보시면은 꽤 많은 친구들을 채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병해충 친구 곤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복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 곁에서 뭐 자주 보이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진짜 요즘에 좀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좀 빨리 끝내고 가자 해서 좀 무리해서 하다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자, 무튼 잘 잡아왔고요. 이 친구들은 제가 오늘 바로 신기패를 짜잔 이용해서 오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기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분필 형식으로 돼가지고 해충들을 많이 없애는, 죽이는 바로 해충 퇴치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 오픈을 해서 바로, 자, 이렇게 분필 형식으로 두 개가 들어있고, 이거 좀 적은 양이 아니라 그래도 오래 씁니다. 제가 이거를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써봤어요. 바퀴벌레에서 써봤었는데 진짜 효과가 엄청 좋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우선은 한번 이 친구를 사용해서
한번 퇴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죽은 거. 이거 더워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물론 외래종이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지만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바로 선녀벌레 약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곰팡이처럼 생겨가지고 이 친구들은 성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또 갈색날개 매미충이라 해가지고 또 이 친구도 또 약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엉덩이에 약간 꼬리처럼 이렇게 팍 퍼진 게 보이시죠? 지금 갈색날개 매미충이랑 선녀벌레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매미충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주홍날개 꽃매미 이 친구랑 똑같이 많은 식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농작물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많을 때와 없을 때 그 수확물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해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쪽은 아니다 보니까 퇴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정중앙에 지금 침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 침으로 바로 이 식물에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응가 배설물을 싸면 잎사귀에 이제 이곳저곳을 묻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광합성을 조금 방해를 하고 이제 그 광합성을 못하는 부분은 또 이제 그을려가지고 또 썩어 문드러진다는 어쨌든 식물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무튼 해충은 해충입니다. 이제 심기패를 이제 살짝 그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어휴 나간다 나간다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하고 바로 닫아버릴게요. 자, 현재 가루를 넣었습니다. 아까 두세 마리는 진작에 죽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죽은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조금 경과를 보도록 합시다. 조금 넣어가지고 효과가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꽃매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들도 나무에 침을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유충 시절에는 이제 나무뿌리에 있는 수액을 이제 빨아서 먹고 살아가고요. 무튼 매미들은 다침이 있어서 이제 식물이나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진도가 없네요. 지금 3분 정도 지났고요. 근데 이 신기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분필 형식이라서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쓸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 아시죠? 스컹크벌레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기 집단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수분을 찾으려고 이제 문 앞이나 뭐 창문 틈으로 막 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곳에 발라놔도 아마 노래기 이런 친구들도 아마 퇴치가 될 겁니다. 자, 무튼 한 5분 정도만 이따가 볼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생생물이나 곤충들에게 굉장히 위독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육하는 생물들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거 사용하다가 갑자기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피부 접촉하거나 뭐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랑 응급조치, 묻었을 때, 눈에 묻었을 때, 흡입하였을 때, 삼켰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응급조치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혹시나 예민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배속 30배였거든요. 와, 한 10분 좀 언저리 넘어서니까는 와, 처음에는 이제 신기패 그 분필가루에 이제 묻잖아요. 처음에 묻으면 그 가루에 처음에 묻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애들이 막 활발해지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거의 다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 빼고는 여기 붙어있는 한 마리 빼고는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자, 무튼 오늘 제가 이 신기패를 이용해서 한번 퇴치를 한번 해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물에 좀 가이하는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곤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퇴치 작전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극 일부분의 개체들을 퇴치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어딨지?
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약 10분 정도 채집을 했는데 지금 햇볕에 조금 통이 있으니까 지금 약충들 몇 마리가